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유전자가 느끼는 그 에너지, 그 힘, 그 무조건적 사랑 참 좋습니다. 자, 그동안 궁금한 거안 생기셨어요? 비결 이런 건 없어요. 성경이란 진리는 비결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진리라는 것은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뭔가에 관심이 있으면 하루 종일 그거 머리에서 맴돌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예, 하루 종일 이 속에서 맴돌아.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 뭐, 예. 그래서 관심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관심이 별로 성경 공부 시간이 되면 자 배워보자 하지만 시간 끝나면 뭐예요? 아 그냥 관심이 다른 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근데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 어떻게 관심을 가져요? 어떤 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집니까? 중요한 것. 근데 사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생명 자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죽은 것을 살리는 그런 특별한 어떤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도 안 하니까 생명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 와, 유전자 꺼져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랬구나. 와, 그러면 면역력 꺼진 이유는 유전자가 꺼진 거구나. 유전자 꺼진 이유는 생명이 많이 막혔어. 기가 막혔어. 아, 그러면 내가 암이 낫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다? 생명밖에 없다. 이렇게 돼서 그 중요성이 갑자기, 생명이 그러면 중요하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은, 와, 내가 나중에 죽어도 부활시키는 그런 에너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아, 영생이 있고, 참, 천국이란 것이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중요한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의 극치를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언제 중요해지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중요한 게 사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할 때는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아프면, 아, 그게 아니구나.
때문에 생명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돼서 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느낄 수 있는 때는 어떤 때냐 하면 그것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야 이제 저는 참 기가 막힌 현상을 한번 제가 봤어요. 어떤 분이 뉴스타트에 오셨어. 그래서 가만 얘기를 이렇게 듣고 진단서를 이렇게 보고 해도 암인 것 같지만은 암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암이라는 확진을 안 내려준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이제 뉴스타트에 온 거예요. 뉴스타트에 와서 이제 저한테 다 보여주고 설명을 하고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냐는 거죠. 저도 다 이렇게 보니까 암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암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그게 암이지 왜 암이 아니냐. 그분은 암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암보험을 들어놨어. 그래서 암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암이라는 진단을 의사가 해주면 그게 뭐 1억인가 뭐 2억인가 그 보험금이 타. 세상에 그거 못한다고. 암이라야 타는데. 참, 그래서, 이야, 돈이란 게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자기 목숨보다, 생명보다 중요한, 이런,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요. 참, 참 안타까운 얘기가 있는데, 분이 그 암 말기가 돼서 병원에서는 이제 가망이 없다 그런 진단을 받고 뉴스타트에 왔어요. 와서 막 감동을 받아. 그리고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 이게 막 너무 빨리 좋아져도 문제더라고. 너무 빨리 좋아지면 사람들이 이상한 자신감을 가져버리고, 아 이거 뭐 문제 없네,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이분이 잘, 한 5일 동안 잘 참석을 해서 막 좋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간대요. 그래서 왜 가셔야 되냐. 그때 다 중요한 일이 있대. 아니, 지금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그 이유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럼 하여튼 되게 중요해서 가야 된대. 아, 그 속으로 얼마나 안타깝고 깨름칙하고 그런지. 그래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전화를 해봤죠. 가신다. 잘 계신데 뭐 하시냐?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있느냐? 아,
우울증 왜냐하면 이분이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아가지고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집을 산 사람이 이삿짐 안 빼준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뭐 이삿짐도 싸고 뭐 이래서 이제 다 빼서 이사를 해 주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상당히 급한 일인 것 같아요. 세상에 이분이 그 이삿짐을 좀 이렇게 불러서 적당히 해가지고 되는데 이분이 다 싸고 그거를 그 추운데 예. 거의 한 일주일 가깝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로 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감기가 걸려. 그래가지고 확 악화돼가지고, 네, 지금 병원에서, 네,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거좀 과감하게 자 그런 문제야 뭐 사실 남 시켜도 되잖아 그런데 그거를 하또 워낙 성격이 꼼꼼하니까 자기가 직접 안 하면 막 모든 게참 그래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이거를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존심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죽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창피할 바에야 뭐요? 죽는 것이 나아. 와, 겁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자존심 때문에 제일 많이 죽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야? 일본 사람들입니다. 네. 이런 수치를 당하고, 내가, 야,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자기 자존심 죽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도 활복했다. 활복했다 그러면 인정해 주는 자기 잘못을 자기가 알고 괜찮은 사람이네. 그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인생은 언제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뀔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저런 놈이 살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래도 누구는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용서했다.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 언제 어떻게 모든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가왔다? 지나가기 모든 것은 저도 우리 애들이 막 마약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은 이 또한 지나가기 위하여 지나.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다고. 그래서 지나갈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지나가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목에. 하나님은 안 지나간다.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무조건적 사랑이면 상대방을 절대로 부려먹으려고 하지 않고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생각은 없고 상대방을 항상 섬기고 싶어하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므로 섬기시고 싶어 하시는 분은 명령하실 게 없다. 명령보다는 항상 뭐를 하시고 싶어 하신다? 약속을 하고 싶어 하신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알고 보니까 약속이다. 약속이다. 여러분, 저 우리 아이고 우리 최연소 이름을 내가 깜빡했다. 네? 이수. 이수 탁 앉아서 여러분 강의 듣는 거 보면요. 그리고 노트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수 눈빛이 달라요. 자, 그러니까 이 조건적 세상에서 알고 있는 단어하고 그 같은 단어라. 자, 이 조건적 세상에서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무조건적 세상으로 오면 뜻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조건적 세상에서 명령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상대방 보고 갑질하는 거야. 반드시 수행할 것.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명령이야. 명령 불복종하면 큰일 나. 그런 명령은 무조건적 사회에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무조건 사랑하는데 무슨 명령이죠? 그래서 무조건적 세상에서 명령했다 하면 그거는 명령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이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아기를 낳았다. 엄마는 이 아기를 무조건 사랑한다. 엄마가 이 아기를 부려먹을 생각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부려먹을 생각이 없고 자나 깨나 아기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 엄마는 섬기고 싶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사랑하는 무조건적으로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가 아기에게 명령을 했다면 그거는 명령일 수가 없고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약속이 된다. 그래서 엄마가 일주일 된 아기한테 아기야 젖 먹어라 라면 젖 먹어라
명령이지만 그것은 뭐예요? 엄마가 젖을 먹여 주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조건적 죄의 세상과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늘나라의 언어부터가 다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상구 박사는 아주 돈이 많다. 돈이 많은데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하여 돈을 참 의미 있게 쓰는 사람이다. 고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고아원을 방문하면서 고아원을 재정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이러면서 좋은 일을 하고 산다. 어느 날 어느 고아원에 갔더니 탁 눈에 드는 이수 같은 아이가 탁 발견이 됐어. 전 이수는요 엄마의 배 앉아가지고. 이런 걸 못 봤어. 이런 걸 못 봤어. 뭐 초롱초롱한 두 눈을 딱 뜨고 저를 그냥 직시하면서, 예. 이거 이수 같은 애를 봤어. 아, 쟤는 뭔가 다르구나. 눈빛이 다르구나. 그래서 광원 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아무 연고자도 없대. 친척이고 뭐 아무도. 그러죠. 그래서 불러서 대화를 나누고, 얘는 대단하네요. 그래서 얘를 내가 아주 중요한 인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얘를 아들로 입양을 하고. 근데 이수는 입양이 뭔지도 몰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내가 얘를 의사를 만들고 또 신학 공부도 시켜가지고 목사도 만들고 해서 정말 뉴스타트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의사 목사로 만들어야지. 그 제가 결심을 그래서 내가 이수야, 너는 반드시 먼저 의사가 돼야 돼. 라고 명령을 했어. 그럼 그 명령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의사로 만들어 주겠다. 의과대학 보내서 학비도 다 내가 내고 나는 너를 의사로 만들겠다. 라는 약속을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이수야, 너는 꼭 의사가 돼. 그럼 이수는 뭐라 그래야 돼요? 이수가 이 상구 박사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이수는 뭐라 그럴까? 감사합니다 이럴 거예요. 근데 이상구 박사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이수가 뭐라 그럴까? 저는 의과대학에 보내줄 사람이 없는걸요. 학비도 그거는 이수가 이상구 박사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뭐예요? 모를 때. 그래서 사랑을 알면 모든 명령은 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명령은 약속이다.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약속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혹은 하나님의 분노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기 요한복음 아들을 자 예수님 자신이 말한 것입니다. 자기가 아들이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걸 조건적으로 보면 뭐 쉽죠.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믿는 놈은 영생을 줘서 잘 대접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열받아서 그렇단 말입니까? 그럴까요? 그러면 이게 말이 달라집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뭐요? 사랑해야지. 그런데 왜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부터 여러분이 다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다 조건적인 사고방식 속에서는 다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진노가. 새끼들 죽을 줄 알아. 그거 아니잖아요. 왜? 안 믿는 자들, 그러면 김정은이를 사랑하는 하나는 아니잖아요.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길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중에는 악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상대방이 악할지라도 뭐라고요? 선하게 대하라. 그럼,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와, 죽을 줄 알아, 이 새끼들. 그 말하고 다르잖아요. 그 성경은 여러분이 조건적으로 보면 어디를 봐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거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면, 이 말이나 아까 그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나 약속이나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그게 같은 말이다. 참 놀랍죠. 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보신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는 말도 그게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말은 아니라. 그렇죠? 그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아직도 선으로 대하시고 있다는 말이 진노하심이 그들 위에 머문다는 말이야. 그게 맞을까요? 이걸 이제 증명을 해야 돼. 예, 네,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져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건적인 우리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머문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받아서 이놈 새끼들 하는 게 더 우리에게는 뭐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근데 그게 아닐 것이다. 그럼 그 무슨 말이냐? 그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참 모든 사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다투지 말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잘 보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는 내 손으로 갚아야 속이 시원하다. 하나님은 너 원수를 네 손으로 갚지 마라. 왜 그럴까요? 네가 원수를 네 손으로 갚으면 그 원수에게 선을 행할 수 없고 너는 결국 그 원수가 너에게 끼친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니 친히 네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자, 예를 들어서 이상구의 돈 5억을 떼먹은 그 미스다구에 대하여 상구야, 네가 원수를 갚으라 그러면 이거 엉망이 되니까 나한테 맡기라. 그런데 나도 그 미스타 노에 대하여 뭐 하고 있다는 거요? 진노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진노에 미스타구를 맡기라. 자, 나도 열받았다. 네 손으로 미스타구를 처치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도 열받았으니 나한테 맡기라. 그럼 나한테 맡기자.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맡기면 어떻게 되게? 어떻게 되냐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내게 있다. 절대 원수를 네 손으로 갚지 말라. 나한테 맡겨라.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수를 직접 갚으면 안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 내 원수를 맡기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냐.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이게 20자. 네 원수가 배고프거든 어떻게 먹여주고, 목말라 하거든 뭐요? 콜라도 한 병 사다 줘라. 그렇게 함으로, 자, 이거 하나님이 원수를 직접 하나님이 갚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요?
원수가 배고프면 밥 사주고, 목마르거든, 콜라 사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라. 하하, 참.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원수를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까지 조건적으로 생각하던 진노하고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복수한다는 말도 뭐예요? 원수 갚는다는 말도 우리가 조건적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미와 다른 의미일 것이다. 무슨? 자, 이래서 모든 단어의 뜻이 다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하늘에서 뜻이 달라. 그러니까 세상의 진노, 그 진노가 하늘나라면 그게 뭐가 될까? 세상의 복수, 우리 다 알아요. 그것이 하늘나라면 그 복수는 무엇을 의미할까? 자,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자, 여기. 그래서 네 원수가 배고프거든.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주고, 목말라 하거든. 물이라도 한잔 줘라. 그렇게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야, 이거 무슨 소린지. 도대체, 하나님이 원수 갚는 방법 참 희한해요. 그렇죠? 일단 먹여줘라. 그래서 라면 한 그릇 먹고 고맙다 그러고 잠이 들거든. 부엌에 가서 빨간 뭐요? 숯불을 가져다가 머리 위에 싸면 대머리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숯불이라는 말은 뭐냐? 숯불을 머리 위에 놓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숯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잘 모르고, 이걸 보면, 숯불을 머리고, 무슨 소리야, 이거. 하나님의 복수하는 방법도 참 이상하다. 숯불이 뭐냐를 알아야 돼. 숯불은 뭐냐고 하면 옛날에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제 그 자기가 키우던 양들을 키웠잖아요. 그 중에 제일 깨끗한 어린 양을 골라가지고 성소라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성소는 제사 지내는 곳이야. 그래서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책임질 지고 죽을 예수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을 끌고 가서 가면 거기에 제단이 있어요. 돌로 만든 제단이. 그 제단 위에는 항상 붉은 숯불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끌고 가서 그 양의 머리에 죄인이 손을 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께로 옮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 대신 죽어줘서 저 죄를 사하시고 저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게 제사예요. 참 멋있죠? 양고기 잡수시옵소서 이런 제사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양을 찔러 칼로. 이러면 양이 양들이라는 양이라는 것이 보면 굉장히 양은 어떻게 보여요? 너무너무 순하잖아. 그 순한 죄 없는 양이 피를 쫙 흘려주고 누구의 칼에 찔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죽음을 대신 기꺼이 죽어 주신다. 감동적 아니에요? 감동적인 제사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하냐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죽은 양을 짜가지고 그 양들의 뱃속에 있는 모든 기름하고 콩팥을 그 숯불 위에 올립니다.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죄를 올린다는. 그러면서 그 기름, 그 숯불에 의하여 기름이 탁 타서 연기를 내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 죄는 하나님이 다 태워서 없애신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사예요. 이것이 성경에 있는 제사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 제사의 의미인데 유대인들은 그 제사를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한 줄 아세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 죽을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네. 내가 죽는 대신에 동물이 나 대신 죽어주면 그것을 하나님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로서. 자, 그래서 지금 숯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숯불이라는 것은 죄를 어떻게 없앤, 태워서 없애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숯불이야.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내 원수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는 말은 내 원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마음이 뭐예요? 뜨거워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미스터 구가 내 돈을 떼먹고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내 돈도 부족해서 자기 집까지도 팔아가지고 강원랜드에 가서 다 날리고 노숙자가 돼 있더라. 원수가, 내 원수가 노숙자가 돼 있더라. 그러면 그 서울역에 가서 그 미스터구를 어떻게 데리고 오라는 거야. 와서
배고프지? 응. 마르지? 이렇게 도와주면 비타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대만. 아니, 상구야, 너나 죽여버리고 싶지 않아? 근데 상구, 너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해 줄수 있어? 그래서 상구가 뭐라 그랬게? 내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랬으면 너는 죽었어.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너 같은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참 불쌍한 놈이야. 그렇죠? 집도 폐가 망신하고 마누라도 다 도망가고. 그러면 미스터 구가 뭐라고? 상구야, 그렇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사랑하라고 그러신 하나님이야. 그때 제가 이 성경을 펴서 보였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도모하라? 선하게 하라. 그렇게 가르친 하나. 그럼 좀 비슷한 구가. 상구야,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이 미스터 고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놈을 받아줄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십자가 얘기를 해줘. 우리들의 모든 죄, 그 숯불 얘기도 해줘. 미스터 구가 감동한 거야.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을래. 이래서 혹시나 자살할 뻔했던 미스터 구를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복수라 그래. 하나님의 복수는 그거야. 아시겠죠? 응? 여러분, 미스터 구가 팽개쳐 놓으면, 노숙자로서 고생하다가 요즘 날씨 같으면 얼어 죽어버릴 수도 있고, 얼어 죽으면서 미스터 구는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리시고, 당연하지 뭐. 내가 상구 돈도 그렇게 떼먹고, 그런 나쁜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 뭐. 그렇게 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미스터 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차원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래서 미스터 구는 하나님이 자기 같은 놈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평생 뭐예요? 나는 따르고 싶다. 이러면서 다 희망을 가지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상구야, 내가 내 힘껏 네 돈을 갚아줄게.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여 갚아줄게. 그때 상구는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다 갚았어? 응? 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뉴 스타트를,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그것이 나에게는 네가 떼먹은 돈 5억보다 더 나아. 그러면 상구야, 고맙다. 이래가지고 미스터 구는 재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다시 하고 해가지고 사업에 성공해서 옥을 갚았더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 어? 하나님이 하는 복수는 이런 복수다. 원수라고 해서 너무 새끼다. 넌 가만히 있어 상구야. 내가 가서 지켜버릴 테니까. 그게 하나님이 해주는 복수가 아니다. 자, 복수조차도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명령이 약속이 되듯이 복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분노는 뭘까? 그것도 의미가 달라야 되겠죠? 자, 조건적인 죄의 세상에서의 분노는 어떻게 하고 싶은 게 분노예요? 지금 죽어버리고 싶은 게 분노. 응? 죽여버리고 싶죠. 너무 세게 죽여버리고. 그게 분노죠. 왜 분노합니까? 어떤 경우에 분노? 왜?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돼.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러면서. 그래서 내 돈 떼먹고. 그게 분노야. 감기가 걸리셨구만. 감기 걸려서 여러분 그 괜찮은 거요. 예? 그, 림프종 때문에 열나는 거 아니니까. 할렐루야. 박수. 예. 예. 처음에는 어저께 기침을 안 하시길래, 암 때문에 열이 오나? 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하는 기침을 하시는구만. 좋습니다. 이제 싸우는 거야, 안에서. 면역력이 좋아요. 자, 그래서, 그 분노는 뭐냐? 자, 상구가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진짜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 이 녀석이 도박을 하고 술 먹고 마약을 하고 엉망이야. 소문을 들어보니 간암에 걸려서 지금 다 죽었대. 옥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다 죽었대. 그래서 어디 있냐고 알아보니까 또 노숙자가 돼가지고 서울역에 어디 근처에 있대. 근데 옛날부터 아무리 공부하라 학교 보내주겠다. 뉴 스타트를 해라. 그래도 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결국 이제 그 모양이 돼서 다 죽게 됐어. 그래도 이제 이 아빠는 그래도 얘가 뉴 스타트만 시작한다면 변할 수 있고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고 가난도 날 수 있는 걸 아니까. 이제 지가 뉴스타트를 하러 가자 그럼 가겠지. 그리고 이 아빠가 찾아온 거야. 야 이게 뭐냐? 응? 네. 달랬어. 야 가자. 가면 나아요. 뉴스타트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는 나을 수 있어. 그랬더니 자식이 싫어요. 듣기 싫어요. 가만 냅두세요. 난 아버지 싫어. 그러지 말고 일단 살아야 되잖아.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가자. 뉴스타트로 가자.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네? 야 가자. 뭐라고 해 이거. 그러면 너 죽는다고. 가자. 너라고 이거. 가자. 싫어요.
하고 손부리쳐 버렸어. 아빠 마음대로 안 돼. 그럼 아빠는 분노하겠죠? 그때 그 아빠의 분노는 무슨 마음일까? 죽여버리고 싶을까? 뭘까요? 지금 가만 놔두면 어떻게? 죽어. 이거 한 달 못 가서 죽어. 죽는데 자기는 죽겠대. 싫대. 지금 살 길이 있는데. 아빠의 사랑만 받아들이면 살 수 있어. 싫대. 그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 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겠다는데도 싫다고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느끼는 건 뭘까요? 이 자식아, 왜 그렇게 자꾸 죽으려고 하느냐? 는 안타까움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조건적인 우리 인간이 가지는 분노 같은 건 없어요. 이놈의 새끼 죽여버리시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요한복음 아까 3장으로 가서, 자, 예수님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 저는, 저는 이 말이 아주 좋아요. 그럼 뭐냐? 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죽으려면 죽어! 나는 간다! 그러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니까, 더 이상 강제로 잡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도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혹시나 아들의 마음이 변해서 같이 갈까 싶어서 그 옆에 자리를 잡고 같이 모여 머물러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랑의 얘기를 이 너머 새끼들 뭐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안 믿고 죽을 줄 알아 하고 열받아 가지고 그러고 있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운다는 것 참 중요한 거 배운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을 완전히 뭐예요? 바꿔주고 내면의 환경이 변하면 유전자가 팍 켜지죠. 그렇죠. 생명. 이 생명, 이러한 놀라운 내면의 변화로 여러분 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